자, 자연수 거듭제곱의 함수거든요. 자, 이제는 그냥 편하게 얘기하면 그냥 암기입니다. 공식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다 외워야 되고요. 이거는 외워서 정리하는 거고 앞으로 계속 쓸 겁니다. 시그마는 계속 나올 거예요, 앞으로. 알겠죠? 그러니까 이런 수학 기호가 나왔다라는 거는 이제 이 이후로 계속 언급하겠다는 거기 때문에 시그마는 계속 나올 거니까 시그마에 대한 공식, 요거 세 가지는 무조건 외워 놓으셔야 돼요. 자, 일단은 먼저 얘기해 봅시다. 시그마 K라는 거는 K에 1 집어넣고, 그럼 그냥 상수 1 돼버리죠. K 2 집어넣으면 상수 2 돼버린다, 맞지? 그래서 어디까지 집어넣어라? N까지 집어넣어라. 이거 다 더하라는 거니까 1부터 N까지 더한 겁니다. 자, 1부터 N까지 더한 거는 실제로 얘들은 지금 등차수열이죠. 맞죠? 그래서 등차수열 합을 이용하면 2분의 총개수 N, 맞죠? 초항 더하기 종항입니다, 맞죠? 이해됩니까? 그래서 2분의 N, N 플러스 1은 무조건 알아야 돼요. 무조건 외워야 됩니다. 알겠어요? 이건 계속 쓰는 거고 K는 1부터 N까지 K제곱, 얘도 쌤이 지금 정리를 하려면 증명하면 되는데 그 뒤에 증명이 나와있긴 해요. 근데 이건 쓰지가 않아요. 쓰지가 않고 증명 자체도 좀 보면 알겠지만 273초 한번 볼래요? 보면 K 플러스 1의 세제곱에서 K 세제곱을 뺀 것들 대입해가지고 하나씩 다 빼가지고 만들어진 걸 유도해서 푸는 거거든요. 근데 그냥 외우세요. 외우면 돼요. 이거 증명하는 문제 지금까지 내가 7국에 있는 12년 13년 한 번도 시험 문제 낸 적도 없고요. 학교에서도 쌤들이 그냥 외워라 하고 넘어가요. 그러니까 일단 지금에서는 궁금하면 쌤은 따라오세요. 쌤 한 번 더 설명해 줄게요. 근데 6분의 n, n 플러스 1, 2n 플러스 1입니다. 이거 무조건 외워야 돼요. 이거 두 개는 무조건 외웁니다. k 세제곱에 대한 식은 잘 안 나와요. 잘 안 나오는데 그래도 외우고 있어야 돼요. 가끔씩 언급되니까. 근데 왜 내가 이걸 무조건 외워라 하냐면 얘와 얘가 형태가 제곱의 형태 차이밖에 없어요. 맞죠? 2분의 n, n 플러스 1 전체를 다 제곱한 놈이기 때문에 k랑 k 세제곱은 k만 외운다면 자동됩니다. 맞죠? 근데 문제는 k제곱이야. k제곱은 6분의 n, n 플러스 1, 2n 플러스 1이거든. k는, 시그마 k는 2분의 n, n 플러스 1이고 얘는 필수적으로 알아야 돼요. 앞으로 계속 쓸 거니까. 알겠니? 근데 얘로 지금 얘기한다면 이게 많이 쓰이는 것 때문에 그냥 한번 적어볼게요. 시그마 1부터 뭐 10까지 k 이렇게 하면 2분의 n, n 플러스 1이잖아. 맞지? n이 지금 10이니까 10, 10 플러스 1. 11이죠. 이렇게 해서 55 나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시그마 k제곱 1부터 10까지다 하면 얘는 6분의 n, n 플러스 1, 2n 플러스 1이지. 그러니까 10, 11, 이거 2배 한 거에 1도 한 거, 21. 이렇게 돼. 됐니? 이게 너무 많이 나오는 형태거든요. 10까지 계산도. 그래서 그냥 외워놓으면 좋아요. 이거 약분하면 7이고, 이거 2죠? 이거 약분하면 5죠? 맞지? 계산하면 35 곱하기 11 하면 385 나옵니까? 맞지? 곱하기는 뭐 내가 할 수 있으니까. 자, 이런 식으로 정리됐다. 됐죠? 세제곱은 알고는 계세요. 실생활에, 저, 실제 문제 써먹을 때는 잘 없어요. 근데 가끔씩 언급되기 때문에 알고는 있어라. 어렵게 외우진 않잖아. 맞지? 첫 번째, 두 번째 거는 무조건 암기예요. 됐니? 그러고 얘는 뭐 큰 내용이 없습니다. 지금 뭐 나왔냐 하면, 시그마를 이용해서 수열 확보하라 했는데, 결론적으로 뭐예요? 일반항부터 구해야 돼요. 내가 얘기했죠. 수열은 어떤 수열이든 일반항부터 찾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항 찾아놓고 일반항 자리에 요 일반항 넣는 자리죠. 집어넣은 다음에 n 대신에 k로 바꿔 적어주기만 하면 돼요. 맞죠? 그리고 얘들이 정리가 좀 제곱이 돼 있거나 뭐 어떤 형태가 더럽게 나오면 얘들 간단하게 다 풀어놓고 더 쌤에서 끊어서 따로따로 푸시면 돼요. 알겠니? 그러니까 예로 들면 이런 거죠. 내가 1번은 어떤 1번을 구했는데 이렇게 나왔어요. n 플러스 1의 제곱이 나왔어. 맞죠? 그러면 시그마 1부터 만약에 10까지로 갑시다. 1부터 10까지 k 플러스 1의 제곱 이렇게 적어야 된다고. 맞죠? k가 1부터 들어가니까 n a n자리에 ak로 들어가야 된다. 맞지? 자, 이렇게 되고 얘를 어떻게 풉니까? 그냥 아까 마찬가지로 뭐 하면 돼요. k제곱 플러스 2k 플러스 1이죠. 끊어서 풀 수 있죠, 덧셈은. 맞지? 그래서 얘는 6분의 10, 시그마 K제곱이잖아. 6분의 10, 11, 21. 맞나? N, N 플러스 1, 2N 플러스 1이니까. 더하기, 원래는 시그마 따로 줄 수 있죠, 이제. 맞죠? 그러면 시그마 2K니까 2 곱하기, 2는 밖으로 나갔어, 맞지? 2 곱하기 시그마 K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2분의 10,
11이죠. N, N 플러스 1. 그리고 얘는 상수는 어떻게 해요? 이거 두 개 곱하는 거죠? 이렇게가 정리하는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내용 자체는 크게 어려움 없어. 세제곱은 잘 안 나오고, 뭐, 나오긴 나옵니다. 그리고 K와 K제곱은 무조건 외워야 돼. 됐죠? 일반항을 구하게 된다면, 일반항을 이용해서 시그마를 풀 수 있습니다. 시그마 정리해서. 됐니? 그리고, 여기 보면 그 뒤쪽에 나옵니다. 274쪽이 밑에 기타 성질이 나오는데요. 외워야 될 것만 딱 얘기합시다. 자, 외워야 될 것만. 이거 안 외워도 상관은 없는데, 안 외워도 상관은 없는 거야. 근데 외우면 나는 조금 더, 내가 아까 얘기했죠. 남들보다 1초라도 더 빨리 풀려면 외우는 게 맞아요. 얘는, 근데 솔직히 이거 써보면 외우는 게 어렵진 않아요. 봐봐. 시그마 1부터 n-1, k 다음은요. 원래 2분의 n, n 플러스 1이잖아. 맞지? 근데 이 n 자리에 지금 뭐가 들어오니까? n-1이 들어오니까 얘 대신에 뭘로 바뀌어요? n-1 되죠. 여기에 n-1 집어넣으면 n-1 더하게 되니까 그냥 n 되죠. 맞지? 그렇게 해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얘는 정리하기 어려운 게 아닙니다. 이거 외우는 게 아니고 내가 외웠다 하더라도 그냥 일반적인 애들 문제 푸는 것처럼 풀어도 진짜 차이도 없어요. 그래서 1번, 2번, 3번은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알겠어요? 몰라도 무관합니다. 근데 4번, 5번은 이거나 이게 다 1번이야. 다 1번. 이거는 몰라도 되고요. 2번하고 3번은 외워놓으면 좋아요. 자, KK 플러스 1이지. 이거 원래 풀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공식 유대에서 만든 겁니다, 그냥. 그러니까 이거 원래 푸는 방법으로 풀어도 돼요. K제곱 플러스 K죠, 시그마. 맞지? 그럼 이거 6분의 N, N 플러스 1, EN 플러스 1. 됐니? 근데 외우는 게 어렵지 않아, 봐봐. 두 개 덩어리 붙어있는 숫자 두 개입니다, 내가 얘기하는 거는. 두 개 덩어리 N, N 플러스 1이야. 맞지? 그러면 분모가 3이야. 얘가 두 개니까 그냥 내가 외우기 편할 때 그냥 두 개니까 분모가 3이야. 1 더해서 얘가 3이면 위에 항도 3개예요. N, N 플러스 1, N 플러스 2. 봐봐. 만약에 내가 3개야, 연속하는 덩어리로. 그러면 3개니까 분모는 4예요. 맞지? 그러면 위에도 4개 나온다고. N, N 플러스 1, N 플러스 2, N 플러스 3. 외우는 거 어렵진 않습니다. 어렵진 않은데 내가 지금 당장에 급하진 않는 거야, 이거는. 알겠죠? 무조건 외워야 되는 거. 지금 문제 풀 때도 내가 계속 쓰겠지만 시그마 K랑 시그마 K제곱은 100% 외우셔야 돼요. K세제곱도 외워야 돼. 단 K세제곱은 K 나온 값의 제곱만 하면 되기 때문에 어렵지 않다. 됐죠? 그래서 요거에 나오는 2번하고 3번은 조금 체크해놓고 외우면 좋겠다. 됐죠? 참고로 알려주는 거고 몰라도 상관없다. 내가 아직 수학에 대해서 크게 또는 시그마에 대해서 좀 헷갈린다. 나는 수학에 대해서 시간이 아직 좀 덜 없어서 이렇게 얘기하면 그냥 이거 모르고 풀어도 답은 나옵니다. 알겠죠? 자, 문제 한번 봐야 되겠죠? 자, 문제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죠? 자, 일단 시그마의 기본 성질. 아까 이거 지금 빠졌네요. 일반적으로 문제 풀 때 내가 뭐라 했어요? 시그마는 1부터 정리합니다. 아까 우리 봤던 시그마 K, K제곱이 전부 다 1부터 나와 있었어요. 알겠지? 만약 1이 아닙니다 라고 하면 1로 만들어줘야 돼요. 맞죠? 5부터 10까지 구하라 라고 나오면 1부터 10까지 해서 1부터 4까지를 빼서 푸는 겁니다. 5부터 푸는 공식이 아니고. 알겠죠? 자,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둘 다 똑같죠? 이럴 때는 아까 덧셈이 떨어뜨릴 수도 있지만 합칠 수도 있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이거 따로따로 풀지 말고 그냥 뭘로 합쳐서 정리하셔도 돼요. 그러면 1번 자체는 어떻게 돼요? 시그마 1부터 10까지. 자, 이거 바로 정리할게요. 4K제곱이죠. 이거 4K제곱이죠. 그럼 뭐 돼야 돼요? 8K제곱 됩니까? 8K제곱 더하기 시그마. 자, 더하기는 좀 이따 빼기로 갈게요. 시그마 내가 지금 한꺼번에 떨어뜨리고 있다. 2K 마이너스 3 전체 제곱하면 뭐 나와요? 마이너스 12K 나옵니까? 마이너스 12K 맞죠? 그 다음에 상수 플러스 9 나옵니까? 이렇게 나오죠? 당연히 얘는 전부 다 1부터 10까지입니다. 자, 그럼 8 내보낼 수 있다 했죠? 맞지? 12도 내보낼 수 있다 했어요. 그것도 쌤 그냥 줄여서 적을게요, 바로. 그러면 얘는 봐, 8 곱하기, 자, 바로 적을게요. 6분의 시그마 K제곱이죠? N, N 플러스 1, 그러니까 N에다가 1 더한 거. 얘 두 배에다가 1 더한 거. 맞죠? N, N 플러스 1, E, N 플러스 1이니까 10, 11, 21이에요.
이해됩니까? 따라옵니까? 빼기 12분권 해고의 시그마 K는 뭐였어? 2분의 1죠? N, N 플러스 1. 그리고 얘는 얼마야? 상수. 절대 헷갈리면 안 된다. 9 적으면 망하는 거야, 이거는. 뭔데요? 90. 됐죠? 요거 정리하면 나온다. 됐어요? 자, 정리합시다. 이거 약분하면 얼마나? 8 곱하기 385 나온다 했나? 6 이거 약분하면 7이죠? 이거 약분하면 5죠? 6 날라갔죠? 5, 7은 35, 11 곱하면 내가 얘기했다 맞지? 옛날에 11 곱할 때 어떻게 한다? 1, 8 아니 1이란 놈이야 3, 8, 5 이렇게 나온다 했죠? 기억나나? 11 빨리 곱하는 빨리 계산하는 방법 그러니까 혼자 바보짓 하지 마라 자 385죠? 빼기 이거는 10은 웬만하면 약분시키지 마 알겠지? 알고 있죠? 계산할 때 그럼 얘하고 얘하고 약분하면 얼만데요? 6입니까? 66에 0 붙였으니까 660이죠. 더하기 90입니다. 맞죠? 자, 이 계산하면 얼마예요? 2400. 88에 640. 40입니까? 계산하면 얼마죠? 3080 나오나? 그럼 3080 마이너스 660 더하기 90. 자, 빼면요. 여기서 이거 빼면 얼마죠? 2422가. 2510 나옵니까, 그러면? 맞아요. 뭐 이렇게 지금 더하기 빼기가 중요한 건 아니니까 맞죠? 2번 봅니다. 자 봅니다. G2번 보면 이렇게 나오죠. K는 어디부터? 1부터 10까지 K분의 1 더하기 2 더하기 쭉 해서 어디까지도 알아? K 더하기 맞나? 근데 이렇게 나온 거는 우리 어떻게 풀었어요 지금까지? 바꿔서 풀었잖아. 자 요 놈 잠깐 볼게요. 요 놈은요 시그마 맞죠? 내가 뭐 문자는 내 마음대로 할게요. i가 1부터 어디까지? k까지 맞아요? 그냥 i죠. 요렇게 바꿀 수 있어야 돼요. 왜? 1 집어넣고 2 집어넣고 1부터니까 쭉 집어넣어서 어디까지? k까지 그래서 이거 다 더한 거니까 맞죠? 그럼 얘 풀면 얼마나 와요? 2분의 k K 플러스 1 나와야 되겠죠, 이번에는? 맞아요. 이 문자가 중요한 게 아니야. 이 문자가 중요한 거지. 자, 2분의 K, K 플러스 1, 이렇게 나와. 맞니? 자, 그래서 요 정리하면, 시그마, K는 어디부터? 1까지, 10, 1부터 10까지. 그 다음에 K하고 2분의 K, K 플러스 1. 됩니까? 번분수 쓰면, K, K 약분 되나? 맞죠? 그럼 시그마 1부터 10까지 2분의 1에 K 플러스 1 이렇게 나옵니까? 맞지? 2분의 1 밖에 내보낼 수 있지. 자 2분의 1은 그냥 빼냈어요. 자 빼냈고 K만 남았죠? 시그마 K 어떻게 보였어요? 2분의 10 11 맞나? 더하기 내 지금 시그마 안 떨어뜨려놨거든? 생략했거든요? 표정이 이거잖아 지금 맞죠? 분배했으니까 그래서 내가 요거 두 개 2분의 1로 묶었고 얘 정리하면 2분의 10, 10 플러스 1 얘는요 얼마? 상수니까 10 맞아요? 55입니까 이거? 맞지? 다음이 10, 65입니까? 그거 2로 나누니까 얼마 돼야 돼요? 2분의 65 됩니까? 뭐 이렇게 나오는 문제다. 이게 단순 계산 문제죠. 지금 여기서 몰라서 못 푸는 거는 딱 그거예요. K랑 K제곱 그거 모르면 문제 시작 못하면 나왔죠? 나머지는 다 계산이. 자, 5번에 봅니다. 자, 5번에 1부터 n-1까지 되어있죠. 저 n-1까지 나오면 어떡합니까?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어차피 집어넣을 숫자 자리에 n-1만 집어넣어주면 되니까. 자, 따로 빼낼게요. 3에 시그마 K는 1부터 n-1까지 K죠. 맞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시그마 1부터 n-1까지 2입니다. 돼요? 또 틀렸습니다. 정리할게요. 얘는 3 곱하기 시그마 K가 얼마죠? 2분의 n, n 플러스 1이지. 맞니? 이제 n에다가 뭐 집어넣어야 되고? n-1 집어넣어야 되고
n 플러스 1에다가 뭐 n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얼마 돼요? 그냥 n 나옵니까? 요렇게 적으면 되겠죠 내가. 자 하고 빼기 얼마 돼요? 2에 n 마이너스 1이죠. 상수는 무조건 해야 되니까. 자 이제 정리할게요. 정리하면 2분의 3에 n 제곱 마이너스 n 마이너스 2n 플러스 2입니까? 뭐 이렇게 더럽게 나왔네 이거. 자 이거 얼마다? 92. 양변에 2 곱합시다. 양변에 2 곱하면 3n 제곱 마이너스 3n 마이너스 4n 플러스 4. 이게 184입니까? 자 3n 제곱 마이너스 7n 넘으면 마이너스 180은 0이죠. 그러면은 3n n 10하고 18하면 9하고 20 9하고 20 9하고 20 이렇게 하면 되나? 20이라 보니까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럼 얘가 마이너스 얘가 플러스니까 어떻게 돼야 되나? 3n 플러스 20 그리고 n 마이너스 9인데 맞죠? 자연수니까 얘는 안 나올 거예요. 맞지? 음수 나오니까 얼마야? 9. 그래서 자연수의 값은 얼마다? 9입니다 라고 나오는 거죠. 됐어요? 내용은 간단합니다. 지금 보면 알겠지만 단순 계산이죠. 자 시그마를 이용한 수열의 합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게 이제부터 나오는 건데 항상 잘 보세요. 내가 뭐부터 찾으라 했죠? 일반항부터 찾으라 했습니다. 기억나나? 자 일반항 못 찾으면 문제 풀기 힘들어요. 그래서 항상 버릇드세요. 자 그러면 일반항 어떻게 찾냐? 일반항은요 항상 변수를 봐야 돼요. 변수 규칙적으로 변하는 숫자를 봐야 된다고 합니다. 자 봐 여기서는 뭐 그냥 더하게 하고 있죠. 이거는 이제 규칙을 찾으면 마지막 n번째 항이 어떻게 돼요? 1부터 자 첫번째 항은 1에서 끝났죠? 두번째 항은 2까지 더했죠? 세번째 항은 3까지 더했죠? 그럼 네번째 항은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일 거야. 맞죠? 얘는 일반적인 등차수열이 아니에요. 맞니? 자 그 다음 뭐 돼요? n까지 더하면 어떻게 돼요? n번째 항이 나오겠죠? 맞니? 그래서 아 쌤 1번에 대한 일반항은요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쭉 가서 어디까지 더한다? n까지 더한 놈이고요. 맞죠? 자 1부터 n까지 더하는 거 우리 시그마 k 적어도 되고 이제 등차 수열로 봐도 되잖아. 저거는 각각 양이 등차 수열이죠. 지금 이루고 있죠. 공차가 1인 그럼 얼마 적어야 돼요? 2분의 n 초항 1 마지막 항 n n 플러스 1이죠. 어차피 뭐 시그마 k하고 똑같다. 됐나? 이해됩니까? 그러면 지금 내가 지금 이게 일반항이라는 거잖아. 맞지? 일반항이 구했고 문제에서는 첫 번째 항부터 이 일반항까지 n항까지 합을 다시 구하는 거죠. 결론적으로 시그마 k는 얼마부터? 1부터 n까지 뭐 여기 일반항 적어야 되죠? 2분의 1에 k k 플러스 1입니까? 이해됩니까? 요거 정리하래요. 자, 2분의 1 나갈 수 있어, 없어? 있죠. 시그마 1부터 n까지 k, k 플러스 1입니까? 자, 이거, 아까, 진짜 일단 그냥 풀 수는 있어요. 맞죠? 그냥 풀 수는 있는데, 지금 책에서는 공식 언급 안 했죠? 책에서는 공식 언급 안 했어요. 아까 내가 외워놓으라고 하면 좋다 했다, 맞지? 시간 걸리니까. 요거 아까 어떻게 적었다 했죠? 3분의, 연속하는 두 숫자. 맞지? 자, n. n 플러스 1, n 플러스 2였습니까? 내 지금 풀어줄 거야. 됐지? 거기에다가 지금 뭐 붙어있어요? 2분의 1도 붙어있으니까 이거 6분의 n, n 플러스 1, 2n, n 플러스 2이 나왔죠? 자, 공식 이용하면 이렇게 바로 나오는 거고, 자, 공식 이용 안 했어. 이용 안 하면 2분의 1에 시그마 1부터 n까지 k제곱 플러스 k잖아. 맞죠? 정리합니다. 2분의 1 잠깐 놔두고 중괄로 자, k제곱이 얼마예요? 6분의 n, n 플러스 1, 2n 플러스 1. 자, 이거 안 하면 안 됩니까? 하는데요. 내가 앞으로 이식 많이 풀게 돼. 자, 내가 이걸 왜 언급하냐? 인수분해 이용해서 통분해야 돼요. 나중에 정리하면. 문제 통분해서 정리하면 이거 3차식이고 이거 2차식인데 다 푼 다음에 다시 정리하려고 하면 너무 복잡해.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통분 자체를 하면서 인수분해로 통분을 해버려야 돼요. 그래서 내가 지금 적어주는 겁니다. 연습해봐야 돼, 이것도. 자, 플러스 얼마 돼요?
2분의 n, n 플러스 1입니까? 맞죠? 이해됩니까? 자, 2분의 1 잠깐 놔둡시다. 자, 그냥 2분의 1 잠깐 놔둡시다. 뭘로 하면 돼요? 6분의 1 하면 됩니까? 맞죠? 자, 얘는 그대로 적어야 돼. n, n 플러스 1, 2n 플러스 1이가. 그래, 여기 얼마큼 됐죠? 그러면 3, n, n 플러스 1이가. 맞죠? 자, 계속 정리합니다. 자, 분모 10이 됐나? 2분의 1 안으로 들어왔어요. 분모 10이 됐죠? 자, 봐봐. 분자만 정리하면 되는데. n, n 플러스 1. 여기 n, n 플러스 1 있어, 없어? 이거 이렇게 묶어서 정리해야 돼. 그냥 갖다 푸는 순간 망합니다. 자, n, n 플러스 1 묶어 냈어요. 그러면 여기 남는 거 뭐 나와요? 2n 플러스 1 남나? 여기 남았는 건 뭐 있어요? 3 있죠. 맞지? 아, 얘 정리하니까 12에 n, n 플러스 1, 2n 플러스 4인데 여기 2 한번 나가면 n 플러스 2 됩니까? 그리고 약분하면 다시 이 상태로 나와버리는 거죠. 맞지? 그러니까 이게 이거를 풀면 빠른 거 좋긴 좋아요. 좋긴 좋은데 내가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내용을 볼 때요, 이 식을 그냥 풀어준 게 아니고 통분화 하다가 중간에 망하는 애들이 있어요. 3차식이니까 3차식 인수분해 모르는데요. 당연히 조립제법 이용해서 계속 구하면 또 되긴 됩니다. 맞죠? 근데 지금 형태가 더럽게 나오기 때문에 항상 이런 식으로 정리할 때는 공통인수 묶어서 정리해줘요. 인수분해 된 상태인데 얘를 풀어가지고 더한 다음에 다시 인수분해 하려고 하면 너무 오래 걸려요. 그래서 인수분해 된 상태에서 공통인수 다시 묶어서 인수분해. 오케이? 요렇게 풀어라. 그래서 일단은 6분의 n, n 플러스 1, 2n 플러스 1 나왔어요. 됐니? 이건 잠깐 지울게요. 이건 계산이니까. 자, 그 다음에 2번 보겠습니다. 자, 2번 보면, 자, 한번 더 합시다. 1 곱하기 3이가? 두 번째는 2 곱하기 5입니까? 세 번째는 3 곱하기 7이죠? 네 번째는 4 곱하기 9입니다. 맞죠? 맞지? 자, 이제 뭐 하면 돼요? n 번째 생각하면 되죠. 맞나? 갱기를 또 샀네. 자, 봅니다. 초항 봅니다. 초항. 1 곱하기 3이가? 규칙은 뭔지 알았지? 이제. 눈에 보이는 규칙은 뭔지 알잖아. 이걸 일반적으로 적기가 힘든 거지. 규칙은 뭔지 알거든요. 맞지? 다 뜯어서 하나씩 하면 됩니다. 자, 앞에 거 볼게요. 1이가? 자, 이거 몇 번째 항이야? 첫 번째 항이가? 이거 몇 번째야? 두 번째 항. 얘는? 세 번째 항. 얘는? 네 번째 항. 얘는? n번째 항. 됐니? n번째 항이 일반 항이니까요. 자, 첫 번째 항일 때 뭐 나왔죠? 1. 두 번째 항일 때 뭐 나왔죠? 2. 세 번째 항일 때? 3. 4일 때? 4. n일 때? n. 맞죠? 그 다음 두 번째 색이 없어졌어. 자, 1일 때 얼마 나왔어요? 3. 자, 요것만 봐봐. 3. 2일 때 얼마 나왔죠? 5. 3일 때? 7. 4일 때? 9. 이거 지금 등차수열 아니니? 그럼 등차수열도 일반을 구할 수 있네. 초항 얼마니? 3. 공차 얼마니? 2. 아, 따라왔어. 쌤, 얘 일반항은요? 2n 플러스 1이죠. 맞나? 등차수열 일반항 내가 바로 구할 수 있다 했다 맞지? 그렇게 풀어야 되죠. 그러면 얘는 곱하기 뭔데요? 2n 플러스 1입니다. 이게 지금 n번째 항이잖아. 맞지? n번째 항이니까 아, 얘가 뭐다? 일반항이구나. 다 구했죠 이제? 이제 뭐 하자? 얘를 n번째 항까지 있는 걸 다 더하래. 그럼 얘랑 쭉 다 이까지 다 더하라는 거잖아. 맞지? 그러면 시그마 k는 얼마부터? 1부터 어디까지? n항까지 더하는데 여기에 나오는 자리가 누구 자리라고? 일반항 자리라고. 단 일반항 집어넣을 때 n 대신에 k로 집어넣으라고. 그래서 요거 풀면 얼마 돼요? 2k제곱입니까? 그 다음에 요거 풀면 플러스 k죠. 됐니? 네. 자, 이렇게 정리하라는 거죠. 자, 정리합시다. 2 곱하기 6분의 n, n 플러스 1, 2n 플러스 1이죠. 맞니? 네. 더하기 시그마 k는 얼마나 돼요? 2분의 n, n 플러스 1입니까? 아까처럼 뭐 하면 돼요? 통분하면 되죠. 자, 6으로 만들게요. 어차피 약분에 맞춰 다시 6으로 가야 되니까. 자, 6으로 만들면 2n, n 플러스 1, 2n 플러스 1.
맞나? 6으로 가면 3n n 플러스 풀면요 n은 6분의 자 n n 플러스 1 공통일 수 있죠 둘 다? 네. 이거 풀면 어떻게 나와? 4n 4n 플러스 1이가 그러면은 4n 플러스 2 그 다음 더하기 3 남나? 이해 돼요? 6분의 n n 플러스 1 4n 플러스 5 이렇게 되죠? 이해됩니까? 그래서 답 나온다. 일반화만 구하면 되죠? 일반화만 구하면 대부분의 식은 k나 k제곱 형태로 다 풀립니다. 맞죠? 맞지? 그러니까 k와 k제곱은 당연히 외워야 되고 일반화를 찾을 수 있어야 된다. 지금 이 파트는 딱 그런 문제예요. 자, 볼게요. 자, 우리 앞에서 쌤이 등차 수열 일반항이 뭐였죠? 등차 수열 일반항이 뭐예요? a 플러스 n 마이너스 1d입니까? 그래서 sn 어떻게 구했어요? sn 어떻게 구해버렸죠? 등차 수열 합 b분의 n a 플러스 l 이렇게 구했죠? 맞니? 자, 그거는 뭐 지금 이 상황에서 누구나 다 알아야 되는 내용이고 그러면 sn이 an제곱 플러스 bn 플러스 c로 나왔어요. 맞나? 이렇게 나와버리면 an 어떻게 구해요? ean 플러스 b-a로 외우라 했다. 맞지? 맞나? 자, 봐봐. sn이 일반적인 n에 대한 2차식으로 나오게 됐다면 맞아요? 얘들은 등차수열이에요. 2차식 나왔어 안 나왔어? 이거 지금 sn 아닙니까? 실제로 k가 1부터 n1까지는 더하라 했으니까 맞지? 이거 sn이죠. 그러면 하필이면 이걸 보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아, 쌤 얘는 무슨 수열이구나, 등차수열이구나. 그러면 등차수열의 합공식을 알고 있는 상황이라면 풀기가 좋죠? 맞지? 그럼 계산하면 얼마 돼요? an은 자 2an입니다. 맞죠? 여기서 a가 1이니까 2n이가 플러스 b-a야. b가 2고 a가 1이니까 b-a 하면 얼마 돼요? 1 되죠? 1반은 그냥 나와버려요. 그러니까 외워라 하는 건 외우세요. 등비수열에서 어떻게 했죠? 혹시나 한번 더 해봅시다. 등비수열은 어떻게 했어요? sn 형태 어떻게 나와요? a 곱하기 r에 n제곱 플러스 b로 나와요. 맞죠? 아니 뭐 c가 0이거나 이건 잠깐 놔둘게요. 그건 나중에 영상 보세요. 헷갈리면. 자, 이걸로 했을 때 an 구하는 거. 당연히 an에서 sn 가는 거는 모르면 안 됩니다. an이 나왔을 때 sn 가는 건 뭐야? r-1분의 a, r에 n승 마이너스 1이 하면 되죠? 몰라? 알죠? 자, an은요? 여기서 일로 가는 거 어떻게 돼? a 곱하기 r-1 곱하기 r에 n-1승 이걸로 바로 풀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시간 단축한다. 수열은 특히나. 자, 일단은 an이 2n 플러스 1이야. 그런데 문제에서 지금 뭘 집어넣으래? an 묻는 거죠, 실제로. 그러면 an은 얼마 돼요? n 대신에 뭐 집어넣는 건데? 2n. 그럼 이거 뭔데요? 4n 플러스 1. 따라서 이거 집어넣으면 이 식 어떻게 나오죠? 시그마 1부터 10까지 an이 뭔데요? 4k 플러스 1이죠. 맞아요. 정리합시다. 4 곱하기 2분의 10, 11 더하기 10. 맞니? 맞아요. 또 2니까 220 더하기 10이네요. 답 얼마 돼야 돼요? 230. 정리 됐어요? 네. 이렇게 돼야 된다. 그 다음 봅니다. 자, 또 시그마에 대한 식이 한 덩어리 또 나왔는데 봅시다. 시그마에서 아까 내가 초반에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얘가 문자인지 숫자인지를 구분해주라 했어요. 맞죠? 자, 1번 봅니다. 시그마 m은 1부터 7까지 중괄호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이 안에 중괄호 안에 있는 놈에서 문자는 누구만 취급하겠다는 거야? m만 문자로 취급하겠다는 말입니다. m이 m에다가 1 집어넣고 2 집어넣고 3 집어넣고 하겠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m만 뭐다? 문자 취급이다. 그러면
다시 원래는 요 안에 M에 대한 식으로 나와야 되죠. 근데 요 안에 다시 뭐가 나왔어요? 시그마 N은 어디부터? 1까지 아니 뭐야 1부터 7까지 M 플러스 N이죠. 자 그러면 다시 요 식만 먼저 따로 본다면 이 시그마에 풀 때는 문자는 N만 문자로 취급하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건 M과 N이 같이 나왔지만 요 시그마 틀 안에서 있는 요 놈 안에서 N만 문자로 취급하니까 M은 뭘로 봐야 돼요? 상수로 취급돼야 돼요. 그러면 얘는 시그마 M은 1부터 7까지 원래 갈로 나오면 안에서 타는 건 알고 있죠? 자 요거 잠깐 놔두고 저 안에서 정리합시다. 안에서 풀면 봐봐 여기 있는 M은 숫자죠? 상수 나오면 원래 그냥 두 개 곱한다 이거? 그럼 얘는 얼마 돼요? 7M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 N은 문자지 맞지? 시그마 N이나 시그마 K나 시그마 뭐 어차피 얘랑 얘랑 같기만 같으면 되거든요. 얼마나 2분의 이렇게 시작하죠. 그럼 2분의 플러스 2분의 7까지니까 7 곱하기 8 이렇게 됩니까? 맞아요? 자 이런 식으로 나오네. 됐어요? 요 안에 얼마인데 이거? 28입니까? 자 조금만 다시 적을게요. M은 1부터 7까지 7M 플러스 28이에요. 됐니? 이제 또 5번의 문자를 룩으로 인정해 주겠다. M으로 인정해 주겠다. 그럼 얘가 M이니까 얘는 어떻게 돼요? 7 곱하기 2분의 이렇게 넣어가야죠. 요거는 시그마 문자 쓰는 거니까 공식 쓰는 거니까 7 곱하기 8입니까? 더하기 28이가 곱하기 7 해야 되죠? 됩니까? 자 정리하면 요거 요거 약분하면 28이가 그러면 27 곱하기 28이가 더하기 7 곱하기 28입니까 이거? 맞아요? 계산합시다. 7 곱하기 28 곱하기 2잖아. 똑같은 거 두 개니까. 그러면 14 곱하기 28이죠. 무슨 말인지 이해했죠? 계산인데. 맞죠? 얘는 14 곱하기 14 곱하기죠. 14 곱하기 14 얼마인데? 곱하기 2가 이렇게 바꾸면 좀 더 낫죠? 바꾸면 얼마 돼요? 392 나옵니까? 됐어요. 그래서 답은 392로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걸 본다면 왜 얘랑 요 안에 있는 문자가 같아져야 되는지 이해가 돼야 되죠. 맞지? 내가 모르고 일반항이니까 시그마 K는 1부터 5까지 2N 플러스 1 잡아버리면 실제로 얘는 상수 취급돼버려. 아무 생각 없이 적어버려. 맞지? 그러면 이게 만약에 나는 나중에 풀이에는 이렇게 적더라도 이렇게 적더라도 이게 감점이죠. 여기서 이미. 맞죠? 그래서 절대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알겠지? 자, 그 다음 두 번째. 뭐 똑같은 문제 같네요. 하나씩 천천히 해보라는 거죠. 자, 두 번째 문제 볼게요. 두 번째 보면 시그마 M은 1부터 N까지입니까? 그 다음에 시그마 L은 1부터 M까지가? 이런지 또 나네. 또 시그마 K는 1부터 L까지 K입니까? 맞죠? 실제로 좀 생각보다 귀찮습니다 이거. 맞지? 보기에는 좀 간단해 보이는데 생각보다 좀 귀찮아요. 자 왜냐하면 이거 풀면 이미 2차가 되거든요. 맞죠? 2차를 풀면 여기에서 3차가 나와버립니다. 그래서 식이 좀 더러워요. 그래도 그냥 해봅시다. 일단 나 요거부터 풀어볼게요. 자 얘는 쌤 따로 정리할게요. 얘만 따로 정리하면 얼마 돼요? 2분의 얼마 돼요? 어디까지야? 시그마 M은 1부터 N까지 시그마 L은 1부터 M까지인데 봐봐 여기는 2 이거 나갈 수 있어 없어 이렇게? 나갈 수 있죠? 그리고 이거 풀면 얼마 돼요? L제곱 플러스 아니야 L제곱 플러스 L이지 저거만 하나 또 공식 이용하겠어요? 네. 공식 이용하겠나 이거? LL 플러스 1 내가 외워놓으면 좋다 했다 맞지? 이런 거 보면 정리합시다. 시그마 M은 1부터 N까지 네. 자 요것만 먼저 정리해보죠. 요거 얼마인데요?
3분의 맞아요? 네. 3분의 네. 예죠 예. 네. n n 플러스 1 n 플러스 2 나옵니까? 네. 근데 앞에 뭐도 붙었어? 네. 2도 붙었어. 그러면 2분의 1이니까 이거 계산하면 또 6으로 나가죠. 네. 분모가 이해돼요? 네. 자 그러면 여기 5분의 이거 6으로 나간다. 6분의 1 됐나? 됐어요? 그럼 자, 정리하면 내가 지금 공식 써서 그런데 이게 식 원래 지저분합니다. 이거 이해는 되죠? 무슨 말인지. 자, 이거 뭐 나와요? m m 플러스 1 m 플러스 2 이렇게 나옵니까? 이것도 아까 배운 적 있나? 얘는 6분의 1이죠? 그리고 얘 얼마 나와? 하나, 둘, 셋, 세 개니까 밑에 뭐? 4, 1도 앞으로 깔아줘. 그럼 위에도 한 몇 개 나온다? 네 개. 당연히 한 번호는 어디로? n, n 플러스 1, n 플러스 2, n 플러스 3. 맞나? 네. 정리하면 분모가 얼마인? 24분의 n, n 플러스 1, n 플러스 2, n 플러스 3이죠. 지금 책에서 지저분하게 풀어놨죠, 이쁘게. 맞지? 자, 이렇게 풀면 되긴데요. 근데, 풀이 자체가 너무 달라지죠? 외우라 하는 건 외우는 게 맞아요. 근데 이걸 당장 외울 필요는 없다. 이미 지금 써봤기 때문에 이제 머리 왔어요 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아직 잘 모르겠어요 하는 사람도 있을 거니까 없으면 뭐 하면 돼요? 풀이 여기서 이 정도까지 적어 내려오면 됩니다. 맞죠?